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8월에 정말 뭐 극심한 변동성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8월에 참 이런 해도 처음 봤어요. 정말 그죠? 한 2주 만에 변동성이 위아래 10%씩 나오는 지수적 관점에서.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그죠? 이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고 다행스러운 거는 상당히 정상화가 지금 된 흐름들인데 네. 그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인가? 그죠? 참 고민이 됩니다. 그죠? 약간 복기를 해보면 제가 시장을 네네. 어제 네. 이제 종목들을 쭉 한번 서치하면서 네. 지수로는 어느 정도 정상화 됐어요. 2,700 근처 왔기 때문에 그럼 종목들 흐름들을 판단했을 때 이게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했느냐를 한번 쭉 서치를 한번 해봤거든요. 시총상 10개 종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네. 뭐 대부분 어느 정도 도달했습니다. 안 도달 못한 종목이 몇 종목이 있어요. 뭐 금융주는 그 이상 네. 흐름이 진행됐고요. 도달 못한 종목이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도달 못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8개 종목들은 그 수준까지 그 이상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바꿔 말해서 무슨 얘기냐. 시총 10개 종목들은 뭐 하락했다 제자리 걸음의 흐름이 왔고 시총 10개 이후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충격이 있다. 여전히 회복을 잘 못했다는 거죠. 그죠? 했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상황이 맞을까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 당시 이제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로 흔들릴 때 안 털렸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똔똔이냐. 네. 평균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대부분 그 시총 12 이하권에 있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렇죠. 예. 종목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그 계좌가 네. 대부분 회복을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마이너스 폭이 좀 큰 이러한 상황에서의 그 진행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앞으로 전망 그리고 뭐 내용들 뭐 이게 다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네. 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 계좌가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한다면 뭐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또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박사님과 함께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제로 세팅해서 가야 돼요. 그죠? 네. 네. 그 극강의 공포감을 이긴 사람은 사실 없고요.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맞습니다. 같이 지나는 거지 네. 개인만 겪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급락의 충격은 좀 벗어난 상황인데 네. 당장 보면 이제 뭐 경기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그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 좀 과했다. 네. 네. 사실 흔든 거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금리 정책, 통화 정책, 금리 인하가 좀 예정된 수순, 잭슨홀 미팅 이런 걸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뭘 중요시 보세요? 네. 일단 당장 앞에 시급하게 도래해 있는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잭슨홀 미팅, 그다음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이거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잭슨홀 미팅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의 이벤트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매년 이루어지는 잭슨홀 미팅은 연준 위원들이 그냥 휴가 가서 휴가지에서 여러 가지 원래는 그랬죠. 네. 논의하는 네. 거고 시장에 충격을 준 적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 맞아요. 몇 년 전에 그렇죠? 22년 8월에 파월 의장인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22년 7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수준을 기록했고 우리가 여기 대해서 놀랬거든요. 그런데 8월에 초에 나왔던 데이터는 8.5%로 아 이제 안도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며칠 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아주 임팩트 있게 경제 충격이 더 올 수 있다. 네. 아주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내면서 아마 국내 시장 기준으로 해서는 2400에서 2100 중반까지 아마 주가 쭉 밀려버렸던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바닥이긴 했거든요. 그런 충격 외에는 특별하게 의미 있는 내용에서의 그 발언들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긴 해요. 네. 네네. 그냥 뭐 휴가지에서 여러 가지 네. 원론적인 얘기도 네.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회의가 오고 FOMC가 마침 정책 변경을 할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네. 주시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간과하진 못하는 거죠. 네. 예. 나올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관점으로 보는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맞아요. 뭐 여기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일은 없고 인하를 할 거다. 점진적으로. 폭에 대해서 예. 또는 횟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뉘앙스만 아마 흘릴 것 같고요. 뭐 금리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짧게 제 네네. 견해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을 경험을 하면서 미국 금리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저에 대한 비율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올해는 시장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미 0.75% 수준에서의 금리를 할 것을 시장에서는 현재 반응 그 저기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에서 지금 상황이 3.8, 3.9 그렇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네, 네. 통상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기준금리와 10년 국채 수익률은 스프레드가 한 하락기에는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 5.5에서 1%를 차감하면 4.5%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의 가격은 3.8이에요. 그럼 네. 올해 0.75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세 번에 나눠서 할지 아니면 0.5, 0.25로 할지는 뭐 연준 파월 의장의 마음이겠죠. 근데 저는 세 번 나눠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년도 재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리를 움직이지 않거든요. 12월에는 보통 11월에 북클로징을 해버립니다. 기관들도. 그래서 12월에는 금리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12월에는 특별하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9월과 11월에 0.5, 0.25. 저는 0.5를 하는 시점이 시장에서 지수가 좀 세게 튀는 과정이 진행될 것 같고 그게 9월이냐 11월이냐는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냥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런 내용이고요. 네. 잭슨홀 미팅에서의 특별히 나올 만한 의미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딱 제껴버리고 네네. 두 번째로 이제 전대 관련해서인데 이 전대에서 누가 되냐 뭐 어떤 의제가 발표되느냐 뭐 정책적 방향이 결정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뭐 해리스 관련주, 수혜주, 뭐 비수혜주 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대에서 나올 만한 내용과 전대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 영향력을 줄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전기차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대외 정책에 대한 변화가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의 대외 정책이 이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취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이냐면 대중국 정책이죠.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그래요 누가 되든 중국 정책은 뭐 똑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강경이죠. 아주 강경인데 네, 네, 네. 해리스 후보가 올라오면서 달라졌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해리스 후보가 뭐 지금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과거 행보들을 보게 되면 시진핑 가서 만났죠. 물론 이건 뭐 정부에서 그 특사로 가서 만난 거이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도 왔었더라고요. DMZ도 한번 갔었고. 그런데 해리스가 그간에 발표했고 메시지를 줬던 내용들을 한번 쭉 기사들을 서치해보니까 대중국 관련돼서 바이든이나 트럼프보다는 굉장히 완화된 성향에서의 메시지들 많이 발표했고요. 이건 메시지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단순하게 시장에 대한 그냥 네. 감각적인 내용에서의 상황 아니냐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예. 중국 증시가 최근에 반응이 달라요. 항생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해리스가 후보로 올라온다라고 판단되었던 지점 그러니까 7월 말 즈음이죠. 이때 7월 말 즈음에서 항생지수가 글로벌 증시 연동해서 하락하긴 하락했어요. 근데 가장 적게 빠졌습니다. 폭이. 그리고 반등주는 최근에 한 열흘 사이에서의 구간에서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 폭이 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만 짧게 한 2주간의 주가 흐름만 놓고 보게 되면 해리스 후보가 후보로 올라선다는 내용에 의해서 중국 시장이 좋았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은 어제 그제 뭐 최근에서의 이전 상황에서의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항생은 그 이전에 주가가 이미 반응해서 그 이전 가격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반응하는 분위기가 해리스가 후보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기존의 메시지도 그렇고 기존의 대중국에 대한 센스 또한 이전에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이런 맥락적 차원에서 보게 될 때 중국 견제에 대한 부분이 바이든이나 트럼프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 우리가 따져볼 예, 게 있죠. 예.
중국 정책에 대해서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종목들이 또 있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어, 많은 종목들이 여기에 소재주, 연동. 소재주, 대체제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네, 저도 뭐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 뭐 중국이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형태들이 있겠지만 뭐 건설, 뭐 기본적으로 건설하고 네, 인프라. 네, 인프라 뭐 이쪽들에 대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국내 종목들은 뭐 건설기계 쪽 또는 플랜트 쪽 그리고 건설주들 예. 뭐 이런 쪽에 대한 뭐 분위기가 바로의 성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그동안 또 굉장히 소외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대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주는 어떤 그 시장에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잭슨홀보다는 뭐 전대가 결정됐지만 누가 될지는 요거를 계기로 해서 예.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경기 회복 그러니까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좀 두고 보죠. 네. 사실은 근데 미국과 중국하고의 그 어떤 관계들은 네.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패권 전쟁이고 사실 투키티 대삼정 개선이기 때문에 네. 물론 대통령 영향력이 크죠. 네. 크나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우호적인 대통령이 될 수도 없겠지만 된다고 해서 중국이랑 손잡고 없어지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때 뭐 중국이 긴장해서 이제 바이든 되면 좀 나아질까? 낮은 거 없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싱크탱크들과 그죠. 네.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한 미국의 리더십 그룹들이 네. 중국하고 패권 전쟁이니까.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뭐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그죠.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또 이제 외환시장 엔화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편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엔캐리가 좀 청산된 것 같다가 다시 엔화가 조금 위로 못 가고 그죠? 147엔까지 다시 왔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원화도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상황이라 20원 이상 장중에 네.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래요. 시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네. 이제 내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야. 그런데 옮겨 탈까? 현금화 할까? 좀 기다려볼까? 라는 세 가지 결정 지점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 저는 이 통화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경기 부양이 되고 이건 좀 먼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장에 이번 주 다음 주 흐름에 있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통화시장에서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주시장이 최근에 하락하게 된 발단은 저는 엔캐리 이탈 자금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네. 과거에도 뭐 2008년도에도 한번 있고 15년은 즈음에도 한번 이탈되는 과정이 있었고 이번에 저는 이제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이탈되는 과정이 뭐 단기에 하루 이틀 빠져나가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한 1년여에 걸쳐서 쭉 빠져나가는 형태의 진행이 되거든요. 네. 지금 이쪽에 들어간 돈이 20조 달러라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 규모가 24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시장 충격을 완화시키면 첫 번째는 충격이 있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완화시키면서 빠져나가겠죠. 과거에도 그랬어요. 한번 충격이 셌고요. 그다음부터는 점점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시장 충격을 주면서 162엔이었던 게 153엔 왔고 140엔 수준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국내에 주시장에 영향을 줬어요. 이건 지나갔습니다. 지난 8월 이제 그 저기 주가 하락할 때 이때 지나갔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영향을 주는 것은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엊그제 달러 인덱스가 102 살짝 붕괴했었어요. 장중에. 그러면서 우리가 20원 이상 장중에 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네. 102 원화. 네. 102 그 달러 인덱스라고 하면 올 초 지난해 연말 지수입니다. 이때 이제 환율이 1,300원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1,290원, 1,300원 요즘 수준이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긍정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조금은 부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의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 신흥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금융시장 뭐 잘 아시겠지만 예. 작은 돈들은 리스크를 선호하고 변동성을 좋아하지만 큰 돈들은
리스크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연기금 자금 이런 것 때문에. 네. 변동성 아주 싫어. 극도로 싫어하고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일단 돈을 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환율 자체도 하향 안정화 추세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빠져가면 네. 당연히 시장에서 기관이 들어오든 외국인이 들어오든 전략적으로 주시장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형태에서 모습이 나타나는데 네. 급격하게 이런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 이런 급격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면 다 돈을 빼버리거든요. 시장이 뭐 출렁출렁합니다. 다시 들어오기 하겠지만 네. 일단 뺐다 다시 넣는 거거든요. 그러한데 지금 상황에서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을 앞으로의 이번 주와 다음 주 상황을 보게 되면 금통위가 이번 주에 있고 미국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올해 0.75를 한다 하는데 우리는 금리를 당분간 내에서 인하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그 3년 만기 국고채가 2.9 정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한국의 3년 채권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2.85에서 2.9니까 뭐 그 근처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미국과는 반대로 지금 채권 시장에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국내 시장 상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현재 단기간 내 금리를 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가계 부채 뭐 등등등 국내 여건들을 판단해서 국내에서는 금리를 즉시 미국이 내리고 나서 우린 바로 뭐 9월, 10월에 내릴 수 있다라는 이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리 차에 대한 환율 변화가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네네 정리 한번 할게요. 그래서 그 변수들을 봤는데 그래서 시장 이제 어떻게 가요? 총합해서 보게 되면 당분간의 시장은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 조정의 폭은 뭐 이전과 같이 뭐 크게 급락하는 이런 조정이 아니고 흘러내리는 과정에서의 시장 조정 형태가 나타날 거고 대형주는 당분간 그러니까 당분간이라면 뭐 2, 3주 뭐 또는 한 달 정도 시장에서의 흐름일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형주, 테마주, 이슈를 가진 종목들 이러한 형태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장중에 예,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개별 종목 장세 시장 흐름이 당분간의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뭐 두세 가지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게 하나 더 추가로 네. 말씀드리게 되면 거래대금입니다. 맞아요. 네. 그 거래대금이 지금 자료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보시면 거래대금 자체가 지난 7월에 거래대금이 평균 한 12조 정도 거래대금이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급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최근에 거래대금 규모를 보게 되면 뭐 10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기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대금 자체가 이전의 수준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늘지 않는다면 이 소화를 못하거든요. 시장은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지수적 관점에서의 시장 상황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계기가 이벤트가 변곡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투자 전략이라고 할까요? 투자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 현금화를 상당 부분 시켜놓고 30에서 50%는 현금화를 시켜놓고 예. 개별 종목과 빠른 종목 순환매에 대응하는 매매로 당분간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이번 주 다음 주 당분간의 영역에서 시장에 대한 판단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급락과 급반등 이후의 시장 흐름들 짚어봤고요. 단기적인 뷰까지 지금 사실 뭐 중장기 논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네. 예, 단기적인 뷰에서의 장세 판단 전략 주셨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